남편을 따라 당구장에 따라온 아내. 초보자라 포켓볼을 치려는데 힘 조절을 못해 당구채를 그대로 천장에 꽂아버립니다. 초보자들이 하기 쉽지 않은 운동, 당구. 그나마 쉬운 포켓볼마저 어려운데요. 그래서 의지가 많은 초보자들 사이에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힘 조절이 안 돼서 당구채를 저 멀리 던져버리기도 하고, 힘을 너무 줘서 당구 대천을 찍는 건 부지기수. 이렇게 사장님들을 울리는 기물 파손은 기본인데요. 이 밖에도 식사하시는 아저씨 그릇에 공을 배달하거나, 옆 테이블 아저씨 주머니에 공을 배달하거나, 다른 테이블에 공을 배달을 하는 재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네요.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?